아, 맞죠. 신기신 맞죠. 어머. 심사위원 7명이 10초씩 연장할 수 있는 기회 3번씩 갖고 있습니다. 네. 버튼을 누르시면 10초씩 늘어나네요. 늘어납니다. 다 누르면 많겠는데요? 꽤 길겠는데? 210초니까 3분 반. 왕국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, 거의. 오! 아, 노래 잘하시네. 아, 성대모사 썼었어. 박재현 선배님 아니에요? 박태현 선배님. 오창 대회. 아 진짜요? 오창 대회가 아 진짜. 어 완곡했어요. 자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. 이 노래를 다 불렀다고 하더라도 합격은 아닙니다. 마지막에 심사위원 7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4명 이상이 합격 투표를 해주셔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초씩은 누를 수 있는 걸로 봐서는 7명이 심사위원인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. 출연자들한테는. 근데 7명이면 유리하긴 하지만은 출연자 입장에서는 긴장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다시 하시면 어떻게 좀... 아,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뭐, 이런 방식, 아, 이런 방식 좀 어렵다. 이게 보이스 코리아, 뭐 톱밴드, 뭐 신의 목소리 이런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딱 버튼을 눌러야지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요 설정도 음악을 순수하게 감상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네. 쇼로서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극약 처방이 아니냐.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예요. 왜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추어들이 노래하는데 집중하는 걸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.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노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 표정을 보겠죠. 연장이 계속 될래나?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을 테니까.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. 조금 음정이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음정이 조금 틀렸다거나 박자를 조금 늦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눌러주지 않을 확률이 커요. 뒤에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. 그렇죠. 처음에는 약간 좀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고음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예요. 제작진이 지금 20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. 네. 슈퍼스타 K가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큰일이다. 우리가 이제 20초에 걸렸다라고 해서 네.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이렇게 맞네. 자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네.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저기 어쨌든 뭐 10초 만에 들어갈 수 있거든. 네. 본부장님이 야 니들 시청률 20% 안 나온다. 야 너네 뭐 시청률 10초 안에 사로잡아라. 근데 하여튼 음악 감상을 조금 방해하긴 하겠지만 네. 하여튼 쇼로서의 긴장감은 높을 네.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20초 타임 배틀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근데 우려의 의견도 있는데요. 새로운 심사 방법 20초 타임 배틀이 과연 슈퍼스타 K 2016의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 찾아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우승자 혜택 가운데 지난 시즌에도 없었습니다. 바로 이번 슈퍼스타 K 2016 우승자에게는 최종 우승자 앨범에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그게 앨범에 수록될 수 있어요. 우리 때도 해줬으면 제가 이승철 선생님이랑 아 대박이다. 윤종신 선배님이랑 다 하고 제가 네네. 아 이건 부러운 혜택인 이게 거죠? 이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. 네. 김태훈 씨는 뭐 우려하는 부분 없습니까? 이런 혜택에 대해서? 뭐 누구나 꿈꿀 만한 기회죠.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하나예요.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음반이 나올 텐데 그게 과연 이 우승자의 음반일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될 거예요. 엠넷에 불만이 좀 많죠? 네네. 아니 이거 되게 좀 뭐 오늘 한프리하러 나오신 분 같기도 하고 왜 물은 거야? 예, 예. 얘기도 못하게 하고 네, 저도 이거 다음 시즌 때 좀 어떻게 좋은지